난 이 얘기가 가장 한번 임신을 해야 건강한다던데 임신을 하면 자궁 충동증에 안 걸려서 수술 안 해도 된다던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은 논문들을 봤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거 아셔야 될 게 이제 중성화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수컷은 너무 간단하죠? 네. 수컷은 단순하게 코 안에 있는 피부들을 열게 되면 코 안이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그 다음에 수술 시간도 단축이 돼요. 사실 제가 썼던 논문이 수컷 중성화를 어떻게 빨리 할까 안전하게 이 논문이었거든요. 제 논문의 결과값에 따르면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 수술 소요 시간이 평균 2분 30초였어요. 그래서 디자인했던 게 결국에 유기동물 우리 보호소 가면 중성화할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 봉사를 해봤었어요. 네. 네. 그 쉘터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빠르게 수술을 해서 마취의 부담을 적게 해줄까. 되게 좋은 논문 썼다.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독실하신 크리스찬이신데 디자인의 논문들을 굉장히 또 선호하시고 근데 어쨌든 이 수컷의 수술은 아주 간단하다. 간단하다. 그리고 잠복고환이 아닌 이상. 네. 아 이것도 한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몇 개월 넘어도 안 내려오면 그냥 이건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게 계속 기다려야 되면 내려오는 줄 아는 보호자님들이 계세요. 맞아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한 5개월 정도인데 근데 거의 뭐 10개월, 11개월이 됐는데도 혹시 내려오나 기다려보려고요 하는데 5개월 때 고환이 밖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계속 안 내려오는 거죠. 네. 저도 한 6개월까지는 이제 기다려보고 수의사들마다 좀 뭐 길게는 1년까지 기다리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긴 한데 사실 이 고환 음낭까지 이렇게 땡겨주는 거버나큘럼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이 이제 퇴화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6개월 이후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문제행동인 것 같아요. 아 맞아. 한쪽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들을 분출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배에 있는 것도 호르몬은 네, 정자는 생성을 못하지만 호르몬은 맞아요.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늦추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호르몬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저도 한 6, 7개월쯤에 조금 수술을 권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암컷의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암컷 수술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큰 수술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암컷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통상적으로 암컷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딱 교과서에 제대로 나온 거를 하면 배꼽에서부터 두덩뼈까지. 두덩뼈가 어디예요? 여기 골반. 이렇게 배꼽에서부터 이제 골반 밑에까지. 아, 그렇지, 그렇지. 책에서는 완전 절개하라고 하는 거네요? 아니요. 거기에 위에 3분의 1. 그렇지. 아, 맞아. 위에 3분의 1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열어서 자궁과 난소를 같이 당겨내서 주위에 이제 인대나 조직들을 제거를 하고 다 드러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아 중성화 수술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소만 꺼내면 나중에 자궁 충동증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궁 충동증은 대부분의 원인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자궁 내막에 있는 샘물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자궁이 좀 축축한 상태, 내지는 부푸는 상태 등등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자궁 복합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자궁 내에는 물도 찰 수 있고 혈액도 찰 수 있고 점성이 높은 액체가 찰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궁 복합증 단계에서 이 상태는 일단 감염이 쉬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발전을 하면 자궁 충농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 복합증의 상황들이 우리가 예견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 여아 중성화를 추천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또 이제 보호자님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이유 야 뭐 같은 중성화 수술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이런 질문들 많이 가지시고 사실 이게 또 하나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조금 아는 게 있지만 네. 이거는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보호자가 지향하는 서비스와 의료의 질을 결국에 가격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냥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 서비스와 가격이 어느 정도는 비례할 수는 있다. 네. 근데 그 서비스가 뭐냐 네.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우선 첫 번째 수술 도구 그리고 두 번째가 수술 전 검사. 정말로 와 이거 너무 싼데 어떻게 이렇게 싼 가격에 하자 했을 때 네. 수술 전 검사가
좀 빈약한 경우들이 많이 보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보좌님들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여아 중성화 막 15만원 맞아요. 남자의 중성화 5만원 이런 거는 정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쵸. 이게 왜냐면 수술 전 검사가 중요한 이유가 안전하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지금 VIP에서 수술 전 검사는 뭐뭐예요?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는 혈청각 검사, 네. 이제 혈구 검사. 네. 그렇죠. 이건 거의 다 하고. 네. 흉부 방사선 검사. 그렇지. 그다음에 심전도 검사. 그다음에 신체 검사. 그렇죠. 이게 지금 VIP에서 조금 다른 병원보다 특이한 거는 심전도. 네. 그리고 흉부 방사선도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이라서 거의 다 건강하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우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신체 검사 중에 야 왜 이렇게 어린애가 심음이 왜 이래? 그랬더니 선천성 심장기형 PDA였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만약에 잡아내지 못하고 수술을 했을 때 못 깨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술전 검사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취 기계에 따라서도 저도 이제 가격을 대충 아니까 네. 마치 도구들의 이 가격들을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중성화할 때 보호자님들이 검사하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생애 최초의 검사들이 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혈액 검사도 태어나서 처음 해봤을 확률이 있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슈와 많은 정보들을 수술 전, 마취 전 검사에서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지 않고 어떠한 기저질환도 모른 채 마취를 들어가게 된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거 이렇게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네. 뭐 진짜 거의 없긴 하지만 네. 그랬을 때 너무 허무하잖아. 네. 난 이 얘기가 가장 한번 임신을 해야 건강한다던데 임신을 하면 자궁 충동증에 안 걸려서 수술 안 해도 된다던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은 논문들을 봤잖아요. 네. 정말 중성화에 집착할 정도로 약간 미치광이가 됐던 시절에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 에비던스를 사실 찾지는 못했어요. 임신을 해야 건강하다? 네. 근데 저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뭐 사람한테서도 이런 일 이거 사실 우리 임신 얼마나 힘든 일이고 맞아요. 출산이 얼마나 힘든 네. 일인데 강아지들이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왜 임신을 하면 더 건강할까 뭔가 더 문제가 생겨도 더 무리가 갔으면 무리가 갔지 저도 이거는 그래서 항상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 원장님이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읽어봤지만 그런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말아라 네 실제로 오히려 저는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세균이나 뭐 어떤 안 좋은 균들, 곰팡이들 이런 것들이 다 서식하기 좋은 환경들은 갇혀져 있는 상태, 습하고 어둡고 이런 우리 베란다 같은 공간들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궁 내에 있는 공간들이 사실 그런 공간들과도 유사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임신이란 이슈 때문에 사실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이런다 그러면 전 오히려 질환들의 위험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소형견들은 한두 마리 낫긴 하지만 네. 또 엄청나게 많이 낫잖아요. 네. 네. 결국에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꼭 임신의 여부와 상관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임상하시면서 고양이는 자궁 충동증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거의 못 봤어. 이게 호르몬과 관련됐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 근거들이 될 수 있는데 고양이들은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려면 교미라는 자극이 필요해요. 아 교미라는 자극이 있어야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는데 저도 고양이 자궁 충동증은 진짜 1년에 수술 몇 번 안 하거든요. 근데 해야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길냥이에요. 교미의 자극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적이나 학술적이나 논문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이 호르몬 때문에 자궁 충동증이 연관이 있다. 근데 이게 임신이랑 그렇게 굵직한 게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김 원장님한테는 마지막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이 수술 예약이 있으셔서 이제 꼭 가셔야 되거든요. 잔존난소. 이 잔존난소란 이슈가 언제 왜 발생했을까 제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수술한 술자의 잘못인 경우들이 사실 조금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수의사들이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게 잔존난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난소를 자를 때 저도 이제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충분히 난소 끝까지 자른다. 네. 이거를 가장 신경 썼어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 네.
가끔씩 술부를 너무 이제 보호자님들이 배 조금만 째주세요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 저도 그 이슈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숙달되고 수술을 저는 이제 수술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연차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열 수는 있는데 그런다고 해도 이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마진들을 항상 충분히 열어주는 게 안전한 수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수의사 선생님들께 조금만 열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수술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는 방향성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만 재밌을 수는 있는데 이거 꼭 알려드려야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워낙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더 깊숙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 원장님은 이제 외과적인 것과 관련해서 저랑 자주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전문적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수술이 있으니까 무슨 수술이에요? 중성화 수술. 중성화 가서 안전하게 그리고 아프지 않게 잘 수술해 주시고 영화 아기 잘 퇴원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